하겠습니다. 저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 신민준이라고 하고요. 처음부터 이걸 던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가 좀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짧지만 아 그래도 이런 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얘기들 압축적인 걸로 좀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 얘기들을 해주시면 어떨지.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일하면서 들어와서 일하면서 이제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해병대를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거기에 그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나이를 좀 더 먹다 보면 그래서 그 면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일하셔도 된다. 네. 저는 내 옆에 하고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느슨하게 연대해야 될 같은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료애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성장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좀 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실선은 너무 쫀쫀하고 약간 점선을 같이 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거든요. 아트 마켓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끼리 뭐 경쟁한다던가 우리끼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시장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자체도 이쪽 이제 예술 분야에서 기획이나 마케팅, 홍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외부에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런 회사들과의 협업, 우리끼리의 협업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뭐 홍보나 마케팅 하는 곳과의 협업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프리랜서의 이제 문제점을 좀 그 조사한 그 노동 인권 관련해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프리랜서니까 라는 어떤 자기 실패, 자기 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채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술 쪽도 이건 어차피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차피 되게 소수의 어떤 컨텐츠야 라는 이데올로기와가 가장 좀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후배들한테 많이 해주는 충고가 뭐냐면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고 그 내 그림을 내 예술을 사줄 사람은 저 멀리 어디 다른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점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지역구를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로컬. 네. 너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역구를 정하면 그 지역구에서 너의 그림을 사줄 사람이 보일 것이고 너의 그림을 봐줄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만의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저희 동네에 같이 있자라고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또 저는 경성감독님 좀 듣고 싶은 게 변방연극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지라는 건데 그게 약간 그 가치들이랑 좀 이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남루나장에 벗어나서 창의성이나 좀 자발성들이랑 그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사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예술대학 졸업하고 이제 초반 처음 한 3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창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속해 있는 장에 대해서 잘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장 안에서 여러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 제가 혼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조금 오히려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장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여유를 어떻게 같이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것까지 요청하면 좀 너무 과한 그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 사이에서 조금 네. 지나가고 봤을 때 그 시기가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후배들이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인종과 성, 뭐 세계 안의 세계, 뭐
기후변화 뭐 등등의 사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관심 자체가 사실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돼서 무언가로 발현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난 뭐 난 예술해야 돼. 난 아티스트야. 뭐 사실 굉장히 그런 모르겠어요. 좁은 사고 자체가 그들이 어떤 융합이 되는 어떤 그런 맞닿는 부분들을 많이 저해시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은 폭넓은 사고를 가져야 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수가 같이 향유하는 예술에 저는 되게 필요한 게 창작자로서는 내가 가진 예술 장르와 세상을 연결하는 번역가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이걸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번역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떠오른 얘긴데 저희가 이번에 아트페어를 이제 브리지 아트페어라는 거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창고 온라인 플러스 창고형으로 했어요. 이제 근데 가장 걱정됐던 게 여기에 작가들이 과연 동의하고 참여를 해줄까라는 게 이제 걱정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작자 스스로가 나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내 작품을 걸지 않고 바닥에 쌓아놓는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가장 이슈가 그거였어요. 아트페어 전에 계속 제 작품이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누가 만져서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이제 막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또 걱정이 돼서 문의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거를 이제 작품을 랩으로 막 다 쌓았어요. 투명 비닐로. 혹시 이렇게 만지더라도 이제 막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위아래 끼우는 걸 제작해 왔어요. 스티로폼을. 이제 사방을 이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 공연이든 뭐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 간에 기존에 보여지던 방식을 똑같이 고집하거나 꼭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전시할 때 작품 가격을 써놓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써놓지 않으면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써놓음으로 해서 아 이거 파는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창작자 자신도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좀 변화한 환경 그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공연 예술계도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각예술도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공연 예술 쪽에서는 정말 좀 존재의 위기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가능할까? 이게 왜냐면 이렇게 현장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두 분께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이 공연 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그 현장에 있는 아우라를 느끼기 위해서 보는 그런 예술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공연의 본질 자체를 이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이제 힘들어졌죠. 근데 사실 이 온라인 공연이라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원래 다 있었고 원래 다 하던 건데 워낙 이제 오프라인 공연들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온라인만 하니까 이제 온라인 공연, 온라인 공연, 뭐 AR, XR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종식된다면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온라인 공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온라인 공연만의 이제 장점들을 뭐 예를 들면 뭐 티켓값이 싸다거나 아니면 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뭐 이런 장점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오프라인 공연은 오프라인 공연대로가 있겠지만 온라인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확고하게 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르가 분화되는 또 그 그렇죠. 안에서 네. 세부 장르 마치 뭐 네. 그냥 이런 것 같은 세계대전 한번 일어나면 의학기술이 확 발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은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이 실행될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예산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없는 단체는 굉장히 크게 또 이게 차이가 나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일반 독립 극단 같은 경우에서 그런 온라인 공연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예산이나 이런 건 힘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어떤 공적 지원이 뭐 앞으로 생기겠죠? 생겨야 되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 위기를 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 기회를 삼아서 조금 공연예술이라는 게 뭔가라는 조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관습적으로 사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연 라이브하다는 게 뭘까?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개념인 건데 내가 직접 콘서트장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엄청 많이 있어서 내가 자리가 뒤에 해서 무대를 못 봐요. 그 대신에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거는 뭐 라이브한 경험인가 아니면은 한번 미디에이트된 경험인가 뭐 이런 그 내가 어떤 걸 경험하는 방식이나 지각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조금 오히려 재점검을 통해서 다른 형식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기회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연을 기반으로 뭐 무대 영상 제작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뭐 뭔가 구현을 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술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콘텐츠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거기에 게미피케이션도 들어가고 뭐 전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는 어떤 콘텐츠의 뭐 다른 버전들이 계속 나와서 그것들이 수익을 만들어주고 그 수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예술가들도 참여하고 기업들도 참여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느슨한 연대 기업이 들어가면 느슨해질 순 없습니다. 힘들어지지만 네,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결과물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뭐 지표가 어떤 그걸 누가 받고 뭐 몇 명한테 뭐가 전달이 됐고 하는 어떤 뭐 숫자적인 지표들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 콘텐츠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델들이나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라는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안전하지 않겠냐. 근데 취소하지 않겠다. 그 대신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온라인 갤러리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미술을 온라인으로 사겠냐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술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라 가지고 막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와서 작가 서명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러는 시장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람들은 그림을 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 오프라인 코로나가 없던 시절보다는 매출은 줄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에 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게 된 고객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프리랜서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올 초에 그 한 번 딱 2월 말에 터졌을 때 그 이후에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유료 이메일 구독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창작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뭐 성공한 분도 있을 거고 역시 이 매체는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한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집했던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매체로의 적응을 요구받았던 시기였고 그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풀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이메일링 서비스가 되게 많이 되면서 이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가와 바로 만날 수 없지만 이 작가의 컨텐츠를 내가 집에서 내 아침에 눈 뜰 때 도착한 메일을 통해서 이 작가의 작품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경험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지금 제주도의 그 제주상회에서 제주상회라는 곳에서 매거진 인이라는 로컬 매거진을 만들거든요. 그 매거진 인과 그 일러스트 작가 열 몇 명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들의 작품을 그 구독하는 형태의 그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어떤 작업을 만들고 이걸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또 더 확장된 어떤 시장에서 수익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옵신 페스티벌이라고 최근에 있었던 공연예술 축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페스티벌 봄 했던 김성희 감독님이
새로 하신 축제인데 그 페스티벌이 이번에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도 쭉 그런 대안 공간 넘어서 약간 오히려 일상 공간에 약간 침투해서 여기저기 어떤 조그만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식으로 아주 기동성 있게 그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뭐 어디 배너도 안 붙여져 있고 누가 공연자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아주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베를린 뭐 런던이랑 이렇게 동시 시간대에 어떤 안무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느슨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조금 기존의 코로나 이전일 시기에는 굉장히 다른 어떤 거품이나 장식들이 많이 들어갔을 방식 것들을 다 좀 걷어내고 훨씬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런 페스티벌도 가능하구나 그게 최근에 그런 모델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BTS가 그 왜 블랙스완 나올 때 왜 아트필름처럼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예술의 문학과 예술의 지향점을 가지고 지금 세계관을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피디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뭔가 예술가들과 엔터의 어떤 접점들을 만드는 것 그런 프로젝트나 콘텐츠들이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방탄이 뭐 데미안에 뭐 뭘 해가지고 뭐 글을 썼다 뭘 썼다 하는 것들이 사실 소비자들 혹은 그것들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아티스트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브랜딩에 되게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제 데미안 같은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윙즈라는 앨범을 내면서 그 앨범의 컨셉이라든지 뭐 안에 들어가는 아트웍이라든지 뭐 일곱 명이 쓰는 솔로곡들의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소설 데미안에서 차용을 해서 이제 가장 순수한 존재에서 이제 타락해 나가는 존재까지 이렇게 일곱 명을 레이어를 쫙 나눠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돌아보면 왜 데미안을 가져왔을까 하필이면. 그래서 저는 그 데미안이 정말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받았던 작품이고 성장을 다룬 작품이고 그래서 정말 지구에 사는 모두가 겪을 법한 일, 공통적인 일을 가져와서 그 이제 감정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다른 정말 이 예술 산업,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최첨단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케이팝 아이돌들이 그런 약간 진정성 있는 포인트들을 옛날 예술에서, 옛날이든 뭐지, 현재든 그런 예술에서 이렇게 뽑아서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예술은 그 시대를,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사회적 인식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각자가 예술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되게 막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좀 안 하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계속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발화하고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시장이 잘 만들어지게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이제 모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예산이랑 채용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데 문화예술 예산이 깎일 때는 많은데 채용 예산은 잘 안 깎인대요. 왜냐하면 채용 예산은 깎이면 생활체육 단체들이 엄청 항의를 한대요. 근데 문화예술 예산은 깎여도 예술가들이 모른대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것에 대해서 놓을 수 없다면 계속 내 작업도 하지만 내가 좋은 토양에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계속 요구하고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술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인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좀
어이없는 상황에서 아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구나가 결정이 됐는데 어느 한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뭐 미술로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려면 뭐 미술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앉아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1년의 제 경험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게. 그 예술 하시거나 그런 후배들 중에 내가 이 예술적 재능이 있는가? 라는 거가 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찾을 때가 있잖아요. 좀 너무 그 예술에서의 나의 성향을 찾는 것보다 그 외 일상 삶에서 난 예술대에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 한 명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구체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예술가가 좀 더 작업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던가 아니면은 제한테 작품을 샀던 어떤 분이 그걸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일이라던가 그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좀 구체적인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창작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막 막연한 대중 말고 구체적인 한두 명이라도 내가 하는 작업을 보고 좋아해 줬던 사람 뭐 또는 뭐 힘을 얻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음속에 들이시고 이제 해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저도 굉장히 좀 비슷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커머셜과 예술의 어떤 그런 경계의 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첫 번째는 좀 저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저는 굉장히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주거나 혹은 뭔가 남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제가 좋거나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사실 저에 대한 어떤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13년 동안 회사를 해오면서 저와 함께 해준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뭔가 그래도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수용하고 용인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모두 다 날 어떻게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더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는 영상이든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을 하게 해주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항상 뭐라고 이렇게 뭐 이런 뭐 후배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뭐 얘기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술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어떤 무용성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내가 하는 예술의 어떤 유용성의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의 방향으로 이제 고민이 포커스가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시장이 중요한데 자꾸 어떤 시장에 이렇게 적응하기 식으로 어떤 내 작업의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지속 가능한 것과 내가 예술가로서 내 작업 세계를 구축하는 이게 어떻게 조금 긴장 구도를 형성하면서 너무 이게 합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저는 연출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느 순간에 딜레마가 생긴 게 이게 너무 직업으로서 연출가가 돼버리니까 거의 약간 일종의 용역 연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가 되면은 이제 각 제작 극장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오면은 그거 다 하다 보면 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냥 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그걸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또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 예술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어떤 작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어떤 자기 작업의 무용성과 유용성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지에 대한 답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사실 창작하는 프리랜서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뭐 어떤 이제 뭐 김예지 작가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일을 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한다거나 좀 프리랜서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엔잡러가 되면서 약간 23개 아이덴티티를 내가 품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나는 나를 먹여 살리는 어떤 경제활동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벌어준 나라는 존재 덕분에 또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균형을 잡는 거는 계속 해가면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이 시대에 이제 예술을 하고자 하는 후배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렇게 피해를 보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에 예술가들만 있다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술가가 아닌 다른 이제 그냥 정말 우리나라 뭐 5천만 인구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만 피해를 보지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계속 땅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분명히 온라인이라는 그 시장이 어떤 모든 장르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열리고 있고 이제 각 장르마다 이제 문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장르는 문법을 좀 많이 만들었고 어떤 장르는 이제 문법을 막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법이 앞서가 있다면 그걸 빨리 배우시고 문법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면 그 시장에 빨리 들어가시고 그래서 온라인 문법에 익숙해지는 법을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향후에 또 어느 순간 팬데믹은 또 올 거고 다른 팬데믹이 또 어느 순간 뭐 예술가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런 시기를 버텨나가시려면 그런 시야를 꼭 같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긴 시간 좋은 얘기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감 가는 얘기들도 많았고 그리고 보면서 선배들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삶이란 걸 좀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좀 좋았던 얘기들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좋은 부분을 더 할 수 있을까들을 많이 생각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기회들 또 다음에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